오늘은 군산 꼬불길 8코스 B구간을 타기 위해서 선유도 일환성 관광터미널에 왔습니다. 선유도는 군산 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이 있으며 은여도, 선유도, 신시도, 강축도 등 6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6개가 위인도라고 하네요. 신세에 놀면서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는 아름다운 풍경 때문일까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섬이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가야 될 선유봉이 좀 좌측에 지금 조망이 됩니다. 네, 선유봉 지금 입구에 왔습니다. 선유봉을 가기 위해서는 선유터널 밑에 좀 못 가가지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초입이 시작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선유봉을 향해서 또 출발합니다. 선유봉 가는 길에 망주봉 스카이선 라인도 한눈에 보이고요. 밑으로는 저렇게 지금 길이 뚫렸습니다. 한강 장자교하고요. 대장봉이 어서 올라와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유봉입니다. 대장봉이 아무리 유혹해도 오늘은 선유봉하고요. 은여봉으로 갑니다. 신선들의 휴식처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군산의 명소 선유도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일간 머물며 승전 장기를 올리고 아산 본가에 처참한 소식도 들었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또 올라올 때 또 비가 끝내주네요. 장자 대기도 보이고요. 저 밑에 저 옥돌 해수욕장도 지금 조망이 되고요. 저 상당히 좀 경사가 좀 있네요. 좋아요. 아주 바위도 있고요. 상당히 좀 미끄러우니까요. 너무 경치만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심하셔서 올라가야죠. 여기 또 염소도 사는가 봐요. 염소똥이 또 솔찬이 많네요. 저희들이 또 가야 될 옥돌 해수욕장하고요. 해안 대크길이 지금 멀리 또 조망되고 있습니다. 선유봉 있으니까요. 좌우 아주 탁 트여가지고 동산군도에 모든 것들 다 보이네요. 이 바위에 지금 소나무가 옥돌 해수욕장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망주봉도 잘 보이고요. 선유도 해수욕장도 아주 좋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뒤돌아서 옥돌 해수욕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네요. 옥돌 해수욕장 가기 위해서는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여기 다시 건너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돌 해수욕장은요, 철계단을 올라가야 되는가 봅니다. 이거 비구간은 찾아가기가 상당히 조금 힘드네요. 옥돌 해수욕장 가는 길은요, 이렇게 좋은 길이 여기 있었다니. 꼬불길이요. 새롭게 이렇게 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좀 정비가 좀 안 된 느낌이네요. 옥돌 해수욕장은 일반적으로 모래 사장으로 이루어진 해변을 가진 일반 해수욕장과는 달리 옥돌 해수욕장은 옥돌 같이 혹은 자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무 데크길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기암괴석과 해변의 옥돌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마을 한쪽 공터에서 야영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바다를 보면서 이 나무 대기길을 걸어도 굉장히 운치가 있겠네요. 멋있습니다. 엄청난 기암괴석들하고 저기 낚시하는 분들 계시네. 해안 절벽에 붙어가지고 한 100년은 버텼을까요?
선유 교차로 또 나가시면 됩니다. 선유 대교로 갈 때는요, 공유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시면 선유 대교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은여도를 향해서 또 선유 대교를 건너갑니다. 선유대교 끝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무녀도라는 이름의 유래는 무녀도와 주산인 무녀봉 앞에 장구 모양의 장구성과 그 옆에 술잔 모양의 섬이 있어 마치 무당이 구슬할 때 너울너울 춤을 추는 모습과 같다여 무녀도라고 하였답니다. 계단에 있는 것은요, 주차장이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무조건 직진. 이쪽부터는 이제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뭘 고군산 대기도 보이고 아진 반가워. 네, 저희는 무녀도 캠핑장으로 가면 됩니다. 무녀도 가는 길은 좀 잘 보고 가야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무녀 1구에 지금 네, 들어왔습니다. 우측으로 가셔야 무녀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우, 강아지들이 밥값을 하고 있네. 오, 진짜 이쁜 강아지들이네요. 또 저 굴다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드디어 무녀봉 서입을 찾았습니다. 빨간 컨테이너 건물이 있고요. 드디어 잡았어요, 무녀봉 서입을. 무녀봉 입구, 무녀봉까지 오기가 굉장히 땀나네요. 땀나.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보고 갈 것이 아니네요. 선유대교하고요, 망주봉이 또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진짜 고궁산군도에 진짜 얼망주봉 섬들이 올 때 전부 다 조망이 됩니다. 참 허무하게 무녀봉 정상이랍니다. 132.6m 무녀봉 정상에서는 뭐 나무에 가려 기대했던 뭐 풍경 볼 수 없고요, 무녀봉임을 알리는 등산 리본만이 좀 걸려 있습니다. 아유,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무녀봉에서 내려가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무녀 염전이 있습니다. 무녀도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무녀도에는요, 오토 캠핑장도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와서 즐기고 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무녀도 언바이는 전형적인 해시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랍니다. 해시과는 기반암이 노출된 해안에서 파랑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오목지형을 말한다고 합니다. 공산군도 굵게 8개 비코스를요 돌면서 약간은 좀 헤매기도 하고 그랬지만 공산군도의 얼망조망한 섬들 조망하면서 너무나 좋은 트레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네요.